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이 사주 풀기 전에 내년도 강의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강의 계획을 잠깐 밝혀보겠습니다. 내년엔 1월 11일이 화요일이에요. 1월 12일이 수요일이고. 그래서 내년에 첫 강의는 11일부터입니다. 첫째 주는 쉬고, 둘째 주부터. 둘째 주부터인데, 오후, 금년하고 똑같아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4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역시 똑같아요. 강의 내용은. 화요일은 1시간 동안이, 1시간 동안. 제책다 있고 계시지만은, 손무성의 물 형상 명리학이 교재예요. 근데 이제 새로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손무성의 물 형상 명리학이 교재가 돼서 화요일 날은 1시간은 이 교재 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고, 1시간은 그에 맞는 사주풀이 하고, 수요일 날은 2시간 동안 실전 사주풀이, 수강생들이 올려준 사주 현장에서 직접 풀면서 질의하고 문답하고 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강료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 하고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자, 금년에 들으신 분들이 내년에 또 듣겠다, 재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50% DC가 돼서 10만 원이에요. 그런 분들은 10만 원을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수강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접수는 12월 달에 받습니다. 12월 달부터 아마 선착순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도 한 70명 가까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올것 같아요. 근데 한도가 100명이더라고, 이게. 줌 한도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12월 달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사주풀이 한번 해 보겠는데, 병신년에 갑오월에 갑자일에 경오시에 태어난 66세 여자 사주예요.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뭐 하는 사주로 보여요? 생극재화. 생극재화. 생극재와 목생화 화생토로 가겠다는 얘기죠? 네. 자, 또 다른 의견은? 또 다른 의견. 금녹인다. 오화로 신금녹이 있는 사주. 생극재와 오화로 신금 녹인다. 네. 오화로 신금 녹이는 사주. 또 뭘까? 경갑정 5월에 병화니까 5월에 경갑정 병화니까. 병화인데 병화. 5월에 병화니까 정화 역할을 5월에 병화니까 정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갑경이다. 정갑경이면 뭐일까, 여기서? 정금으로 갑목을 감옥을 쪼개서 통해서 정화 살리는 사주니? 네. 예를 들면, 정갑경이면 정금으로 갑목 쪼개서 정화를 불밝히는 사주고, 또, 경호 갑정경이면 어떨까? 정화로 경금 갑목으로 정화를 살려서 경금을 제려놓고, 충전하는 때려 놓고, 이? 네. 갑이 뭐 역시나 갑목으로 정화 살려서 경금 제려 놓고, 이? 자,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러면은 사주는 뭘까? 근데 오래 병화라 해서 정화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네. 정화 병화가 오래
병화라고 해서 정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월의 병화는 열로 변한다는 뜻이죠. 열. 열이잖아. 열. 열. 열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월의 병화가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굉장히 덥다는 의미예요. 그 정화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 또 다른 의견. 근이 없어도 나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아, 근이 없어도 나무를 키운다. 5월이라 나무 키우는 사주. 이렇다면 목을 키운다는 얘기죠. 네. 갑목을 키운다는 얘기죠. 갑목 키우는 사주다. 또 기술을 써먹 배운 기술을 말년까지 써먹는다. 어떤 걸 써먹는다? 배운 기술을 말년까지 써먹는 사주 같아요. 기술을? 기술. 아니요, 배운 기술이요. 기술이요. 배운 기술을 말년까지 써먹는다. 그럼 기술자? 네. 기술자? 예. 자, 의견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수결로. 다수 이렇게 이제 의견이 복잡할 때는 다수결해야 돼. 다수. 다수결이 뭐예요? 3번 못 키우는 사주. 삼합이 다수결이에요. 삼합. 우리가 삼합 있잖아요.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주. 이건 삼합은 다수결의 원리야. 왜냐하면 사방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의 단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방합은 지연이고 혈연이잖아. 그래서 혈연, 형제들끼리 합이기 때문에 방합은 뭐예요? 만장일치가 돼야 돼. 방합은 만장일치지. 만장일치가 안 되면 소송이 들어가잖아. 아버지가 재산 물려줬는데 그중 형제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하잖아. 이게 방합이야. 만장일치를 해야 돼. 삼합은 이해태화산이야. 이해태화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해태화산, 이해태화산을 찾잖아. 그러니까 항상 삼합은 다수결인데 여러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놔서 다수결로 한번 뽑아볼까? 다수결로? 이 사주 보기가 좀 난감해요. 네. 이분이 나한테 사주를 보러 왔는데 왜 보러 왔겠냐? 사주가 안 풀리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역학 철학원에 다 갔는데 이 사주를 푼 사람을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역학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리고 현재도 서울에서 철학원 헌지가 20년이야, 현재. 철학원 현재 하신 지가 20년이라니까. 금방도 내가 오전에 통화를 몇 번 했는데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손님 받느라고. 계속 손님 받느라고. 선생님 상담 중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나중에 겨우 통화를 했었어, 나중에. 이렇게 손님도 많아, 20년이야. 근데 이 선생님도 자기 사주를 역학을 공부니까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녔다. 사주 보러 많이도 갔어. 근데 제대로 푼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야중 인성. 유튜브에 이제 내 강의를 우연히 본 거야. 봐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캐치를 한 거야. 아, 내 사주는 이렇구나 해갖고 확인 받으러 온 거야 나한테. 내가 내 사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냐? 맞다 그랬어 내가.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분이 아, 내 사주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해갖고 이제 확인받으러 한번 오셨다니까 엊그제. 네. 자, 우리가 이제 보자고. 갑목을 키우려고 하니까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 내리는 토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 내리는 토양이 없잖아. 토양은 진토라든지 자미토라든지 미토 이런 토가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키워요. 이 네. 토도 없어. 뿌리, 인묘, 근도 없어. 갑목, 갑자는 물 위에 있고 갑오놈 불 속에 있어.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5월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5월의 병화야. 5월의 병화가 나갔어. 5월 중에서도 나갔어. 이 사주의 기는 어디로 쏠렸어요? 병화로. 이걸 기세론으로 보라는 뜻인데 그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라고. 경금은 도끼란 말이에요. 도끼. 갑목은 죽은 나무죠.
네. 목. 한목이면 장작이야. 장작. 장작. 억지로 간목 장작을 쪼개서 병과 불 살리는 사주야.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불 밝히는 사주야. 불 밝히는 사주. 사회에 불 밝히는 사주. 불 밝히는 사주는 뭐예요? 할인업. 할인업. 할인업인데 불밝히 사회 불밝힌 사람이 성직자야. 성직자 종교인. 네, 종교인. 종교인. 그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 역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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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도 닦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 근데 이제 성직자들은 사회 불밝혀야 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직자들은 애석하게도 사회 불을 안 밝혀. 사회 불을 오히려 끌어다녀. 끌어다 막 안 좋은 일만 다 골라서 성폭행하고 돈을 막 하고 사기치고 막 세습하고 난리야. 세습하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막 자가용 굴리고 난리를 쳐. 정경인 이렇게 불 밝히는 사주 이런 할인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자, 역술인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실력을 갖추고면은 제대로 된 역술인이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남의 사주 봐준다고. 그냥 손님들 오면 귀에 듣기 좋은 즐거운 얘기만 하면 안 돼. 귀만 즐겁게 해서 보내면 안 된다니까. 쓴소리도 해야 된다니까. 안 좋은 얘기도 해줘야 되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식당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님한테 좋은 얘기 해줘. 된다고. 그러면 망했어. 사람 몇 사람 죽었어. 사업한 사람 가족이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만 했어. 빌렸어. 빌려준 사람도 망했어. 여러 사람이 죽어. 그래서 역술인 제대로 된 역술인 되려면 일단 실력을 갖춰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역술도 상담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꼭 100% 안 맞춰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 남의 얘기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하고. 그건 상담, 역술인의 자세는 아니지. 그건 그냥 일반 정신상담이고 심리상담이야. 우리는 역술인들은요, 맞춰줘야 돼. 정확히 미래를 예측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역술인데 뭐 상담만 하면 그건 역술인 아니지. 그건 심리상담감들이 할 얘기지. 자, 그러니까 사회 불밝히는 사주야. 현금으로 도끼로 장작을 쪼개서 병화를 불살리는데 자, 근데 이 사주에서 불밝히는데 방해되는 글자가 하나 있어. 뭐가? 자숙. 그렇지. 자수가 이게 아주 흉작용을 하는 거야. 불을 밝히는데 자수는 불을 끄고 있네. 근데 여자 사주에서는 양쪽에 일지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두 번 결혼이죠. 두 번 결혼. 네. 나는 그래서 선생님 이혼하셨어요? 했더니 이혼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배우자 자리에 조우를 해결해 주니까. 뭐지? 자수가 좋은 자리가 자수. 아니지. 왜 이혼 안 했어? 동교인. 동민술자. 사주는 이거 배우자 줄 알았네.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잘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혼했더라면 한 번은 깨주고 두 번 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 근데 안 했어. 자, 그러니까 아까 5화로 신금 녹이는 게 이게 돈은 이건 돈이야. 5화로 신금 녹여서. 5화로 신금 녹여서 돈이 되는 거예요. 또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태양이 신금을 비춰주는 거예요. 반짝반짝 보석을, 이 경금을.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보면은 그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뭘 하겠어요? 빛나는 바위. 태양의 빛나는 바위. 빛나는 경금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금, 천간 올면 경금이잖아. 예를 들면 병화가 신금을 반짝반짝 비춰주니까 돈이 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5화로 신금 녹이는 거예요. 돈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집도 있고 잘 살더라고. 잘 살아. 자,
근데 이게 자아가 흉이야. 그러니까 일간이 뭘로 바뀌었어요? 갑자에서 병신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체가 되는 거야, 체. 체가 되는데 자아가 흉신인데 자아가 병한테 뭐예요? 관. 관이잖아. 남자들이 흉인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고 뭐 연결 지으면 좀 너무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관은 흉신이 되는 거예요. 자, 병신으로 보니까 뭘 깔았어요? 변신성. 문창성을 깔았으니까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자, 병화에서 볼 때 간목을 봤어. 편인을 봤어. 또 편인을 봤어. 그 다음에 편제를 봤어. 자, 그러면은 이 편인은 뭐고 이 편인은 뭐고 이 경금은 뭘까? 전문가 자격증? 자격증도 되고 편인 공부니까 전문적인 공부도 되고 전부 사자 돌림도 되고 우리 역학도 되고 하여튼 그런데 자 직장도 되는 거야. 직장이 뭐일까? 직장 직업 직장 직업 벽국에서는 뭘 이걸 뭘로 봐? 아 간으로 보지. 안. 정편관 네. 정관이냐 편관이냐. 정관은 좀 소프트하고 편관은 좀 강력하고 궁금경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면 관만 직장일까? 인성도 직장인 거 인성. 인성. 예, 네. 관인상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관인상생. 결제권. 관이 있고 관이 있고 관은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직장 생활을 오래 못 오는 거예요. 왜냐면 관인상생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로. 인성은 없는데 관성만 있으면 직장상 오래 못 온다니까. 그래서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인성이 없으면 직장 변동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관성은 없어. 인성은 있는 사람, 요즘 직장상 아주 잘해요. 직장상을 얻는 사람한테 인성이란 것은 결제권이라고 그랬죠. 관인상생. 여자들은 관인상생 안 되면 어때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관인상생이 잘 돼야 남편 사랑을 잘 받지. 그래서 인성을 여자들한테 인성을 사랑의 통로라 그래. 사랑의 통로가 뭐가 있어요? 남자 성기가 사랑의 통로야. 그래서 인성이 없는 여자들은요. 남편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 사랑 남자의 성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관인상생 잘 되면 직장생활 잘하지만은 자 인성도 직장이야. 그럼 식상은 뭐일까? 활동. 식상. 식상도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식상. 하는 식상도 직장이니까 나 일터잖아. 일터. 일터. 그럼 재성은? 일터. 일터. 활동 무대라 그랬죠. 무대. 활동 무대니까 이것도 직장이야. 그러니까 식상. 다 써먹네. 재성. 관성, 인성이 다 나의 직장으로 보란 얘기야. 꼭 관성만 갖고 직장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직장 변동수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많았어요. 맞지. 전무 가보라는 직장, 갑자라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을 내보는 알만한 그런 사회적인 큰 기업은 아닌 거야. 고만고만한 직장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또 경금도 관이니까 직장이 다 직장들은 근이 없어. 그러니까 큰 조직에서 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간목 경금이. 안 좋아요. 아니 아 프로? 아 좋지. 경금으로 간목 쪽에서 병화를 나를 살렸잖아. 네, 풀어. 잘 살렸잖아.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윗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중요한 거 일을 잘한 거예요. 중요 직책을 맡고 직장 조직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자 마지막 직장이 경금이야. 경금 어디? 경금 나라로 치면 미국이라고 했잖아. 경신. 아, 네.
영신. 그래서 영신. 마지막 직장은 미국에 연관된 직장을 해서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마지막 직장은 미국하고 연관이 돼서 미국이라는 성공. 그래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경금이 이제 병화로 보니까 경금이 육친으로 누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잖아. 간목이? 엄마. 엄마가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헌신해서 나를 키웠어 안 키웠어? 키웠어요. 키웠잖아. 부모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잖아. 자, 그랬는데 칠남매 중에서 아버지 등에 업힌 사람이 이분 혼자야.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칠남매 중에서 아버지 등에 업힌 사람은 이 명조 혼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았냐는 얘기야. 물론 엄마 사랑도 받았지만 이 경목이 경금이 아버지가 희생했잖아. 경금이 불 속에서 경금이 희생해서 단목 쪽에서 나를 살리고 엄마도 장작이 돼서 나한테 불 밝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역학권 보면서 20년간 지금 할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많더라고. 내가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자식이 일단 통화를 한다. 그저 손님 상담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운시도 괴사가 있으면 욕심 많은데 사가 있으면 효심 있고 성실하고. 자, 현재 66. 무자대운이야. 무자대운이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안 좋은가? 응? 네. 좌우충 하잖아요. 좌우충은 무자대운은 안 좋지. 근데 해는 괜찮아요. 그래서 무자대운은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랬더니 현재 상황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은 힘들어. 힘들고 기축대운은 어때? 기축대운은 많은 화기를 잡아주니까 괜찮다고. 근데 정해대운은 어쩌겠냐고 물었어요. 정해대운은 괜찮아요. 불을 끄지는 않습니다. 정해대운은. 자, 앞으로 운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도 제대로 사주가 들어맞는다고 그러더라고. 들어맞고 본인도 내 유튜브 보고 병신을 일간 대행, 이를테면 기세론에 의해서 채로 봤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나한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이제 같이 칠판을 놓고 연구를 풀어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 딱 맞아 들어가. 자, 이 사주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아, 그래서 그 유튜브는 난 항상 유튜브 올릴 때는 동의를 받았어. 동의 밖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동의를 쉽게 해 주더라고요. 또 역학인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동의를 흔쾌히 해 줬어요. 물론 저도 고맙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도 되고 여러분도 공부가 되고 나도 공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사주가 좀 보이는죠. 그러니까 항상 간목향을 일간 할 일을 먼저 찾아라. 일간 할 일을 찾는데 사주에 목이 있으면 이 목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물상론은 어떤 선생님들은 생명론이라고도 해요. 생명을 키우는 사주. 가장 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이 있으면은 키워야 될 생목인지 아니면 불쏘시개를 삼목인지를 보라는 얘기죠. 생목일 경우에는 교육자가 많고 사람을 키우고 생명을 키우니까 또 사업가도 많고 또 일반 직장에 들어가도 돈을 만지는 경리를 많이 보고 금융기관에 많이 들어가고 삼목일 때는 불쏘시개 쓰니까 그냥 조직생활은 월급쟁이 적성이다. 그러고 나서 목이 없을 때는 불 끄는 사주인지 땜 사주인지 하토 중탁으로 도 닦는 사주인지 소화기제 사주인지 이런 걸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제 책 뒤에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책 뒤에 있어요. 이 책 여기에 내가 각 목화토금수 할 일을 내가 요약해서 해놨어. 이것만 마스터면은요. 물 형상은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기가 막히게 풀려. 어제 오전에
근처에 사시는 나이 지긋한 분이 한 분 책을 사러 오셨어요. 전화하고 책을 사시고 사주를 세 개를 써왔어. 안 풀리는 사주. 그러고 같이 내가 풀어줬더니 잘 맞더군데. 딴 데 가면 궁금증 돼 그런다. 궁금 재대신 재다신냐. 궁금증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재다신냐 궁금증 돼. 어제 그런 사주도 가졌어.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돈 많은 사주. 그래서 한 분이 천억 부자야. 천억 부자. 천억 부자. 또 한 분은 한 500 부자. 세 사람 가자. 한 사람 제일 적은데 100억 부자. 근데 격국으로 보면 재다신냐 궁금증 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제 다 풀어준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내년도 강의 듣겠다 하더라. 이 사주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원래 물상론이 그 저기 박재현 도사가 풀던 관법이에요? 잘 시초가? 아, 박 도사님? 네. 물상론이. 박 도사님은 물론 물상론이죠. 근데 박 도사님은 기세론을 봤어요. 기세론. 물어. 물론 물상론도 돼요. 이분도 물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선생님은 공자훈 선생님도 2010년에 돌아가신 공자훈 선생님하고 박도사님하고 지리산에서 10년 수행을 했는데 5년 되니까 해방이 되니까 우리 공자훈 선생님 하산했고 서울 사대를 가고 박도사는 10년을 해갖고 도를 닦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친해. 그래서 그래 일화를 내가 많이 들었지. 공장 선생님한테. 근데 박도사는 기세론. 사주를 볼 때는 박도사님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는 못 봤잖아. 우리 공장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좀 일화를 알고 있는데 공장 맞아 저 박도사님 사주 팔자를 써놓으면은 5분 동안 입을 안 낸다 하더라고. 세 번째 기장관까지 자세히 보고 나서 5분 뒤에 얘기를 하면 정확했대 정확했어. 근데 우리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물상론도 돼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진토 속에 전부 토로에 있으니까 사주 오니까 이 사자부터 사주에서 똥 냄새가 난다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네. 진중에 을목이 썩어가니까. 네. 그래 이게 그래. 근데 그 사람 실제로 분뇨 수고업자라 그랬거든 대구에서.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현상이 이를테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방 안에서 보는 햇빛이 창가로 쫙 스며들어와 그것만 보고도 아 오늘 손님 뭐 때문에 오겠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그 물상론도 되지만은 주영 매화역수에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주영 매화역수 스님들 그러잖아. 동자한테 야 저거 12시에 삼거리 가봐라. 보따리 이고 간 사람 있을 거다. 그 사람 안내해라. 그럼 딱 가면 있다 그러잖아. 그게 뭐 때문에 나왔겠어. 그게 다 주영매약서 나와요. 주영매약서. 그래서 스님들이 주영매약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주영매약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사주풀이 다시 합시다. 선생님 하나 궁금한 네. 게 있어요. 그 네. 평생 회원은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평생 회원. 아, 그거는 이거 끄고 하자고. 아, 네.